안녕하세요. 탑툰 테슬라 이벤트 추첨을 진행하는 유니피커 매니저 김동혁입니다. 제가 오늘 추첨을 진행하고 옆에 계신 매니저님이 유니피커 앱을 오퍼레이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추첨은 유니피커를 이용해서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시청하시는 분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첨 진행에 앞서서 유니피커로 어떻게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지 간단한 소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정 유니피커 공개 추첨 진행 순서를 소개합니다. 추첨 매니저가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 유니피커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합니다. 유니피커 전체 추첨에서 추첨 유일성을 보증하는 추첨 고유 인증 코드를 확인합니다. 주최 측이 전달한 추첨 설정 정보와 응모자 정보 엑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자동으로 추첨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응모자 정보를 확인하고 추첨 설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개 시드 서버로부터 난수 시드를 발급받고 오픈 소스 난수 알고리즘을 이용해 난수를 생성합니다. 유니피커 추첨이 진행됩니다. 카운트다운 후 추첨이 완료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스크롤하여 확인합니다. 추첨 결과는 PC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화면 녹화 영상, 추첨 결과 엑셀 파일, 추첨 인증서, 추첨 이력 생성을 완료합니다. 추첨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추첨 인증서에서 인증 코드, 추첨 난수 시드, 추첨 파일 해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첨 이력 페이지에서 추첨 이력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피커는 난수 알고리즘과 난수 시드를 공개하고 화면 녹화 기능 과 추첨 인증서를 이용하여 추첨 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피커 공개 추첨을 시작 합니다. 네, 소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매니저의 노트북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피커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는 유니피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유니피커 2.1.5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방금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버전, 유니피커 2.1.5 버전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피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유니피커를 실행합니다. 유니피커 2.1.5 버전입니다. 자, 이어서 매니저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좌측의 추첨 목록 메뉴로 들어가면 오늘 진행할 추첨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두 번의 추첨을 진행합니다. 먼저, 팝툰 테슬라 이벤트 50명 추첨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팝툰 테슬라 이벤트 1명 추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추첨에 사용할 추첨 인증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추첨 인증 코드는 동일한 추첨명으로 중복 추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고, 저희 유니피커에서 사전에 검증해서 발급하는 유일한 코드입니다. 네, 추첨 인증 코드를 확인했고, 이제 추첨을 위한 추첨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알맞은 추첨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추첨 설정 정보와 회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추첨 설정 정보와 회원 정보는 주최 측이 제공한 파일을 입력하고, 저희 유니피커는 주최 측이 제공한 파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먼저 추첨 설정 정보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된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회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된 회원 정보입니다. 네. 이어서 추첨 화면에 필요한 디자인 설정을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모두 마쳤고, 이제 이 설정들을 모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완료했습니다. 추첨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을 위한 모든 설정을 마쳤고, 이제 우측에 공정 추첨 버튼을 눌러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니피커 자체 화면 녹화 기능은 사용으로 선택을 해서 추첨이 시작된 후에 모든 추첨 화면을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합니다. 이 추첨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 입력했던 추첨 설정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고, 추첨에 필요한 난수 시드와 추첨 난수를 생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정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스크롤하여 화면을 녹화합니다. 네, 앞서 입력했던 회원 정보 리스트를 현재 프로그램에서 스크롤 하는 모습이고, 지금 유니피커 전체 화면이 녹화 중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지금까지 추첨 설정 정보들과 시드 서버에서 발급한 난수 시드를 확인했고 그 난수 시드로 추첨 난수를 생성해서 추첨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추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확히 10초를 카운트다운하고 즉시 추첨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탑툰 테슬라 이벤트 50명 추첨 추첨을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화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추첨 결과 저장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첨은 종료가 됐고, 이제 저장한 추첨 결과 중 추첨 결과 인증서를 열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추첨 결과 인증서를 보시면, 먼저 추첨에 사용했던 추첨 인증 코드와 추첨 난수 시드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에 사용한 자료들의 해시 코드 값도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필요시에 추첨 자료의 원본 여부를 검사하거나 이 추첨을 재현해서 결과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추첨 결과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탑툰 테슬라 이벤트 50명 추첨 결과 리스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총두 페이지의 추첨 결과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첨 결과 폴더를 열어서 생성된 추첨 결과 파일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각종 추첨 결과 파일들과 유니피커에서 녹화한 추첨 영상 파일까지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툰 테슬라 이벤트 50명 추첨이 종료가 됐고, 이어서 탑툰 테슬라 이벤트 1명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추첨은 앞서 진행한 추첨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먼저 추첨에 사용할 추첨 인증 코드를 확인합니다. 탑툰 테슬라 이벤트 1명 추첨에 사용할 추첨 인증 코드입니다. 네, 확인했고, 이제 추첨을 위한 추첨 정보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알맞은 추첨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추첨 설정 정보와 회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추첨 설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50명의 회원 정보를 입력했고, 여기에 추가로 네, 전 50명 추첨에 당첨자 50명을 추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첨에 당첨자 50명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0명의 회원 정보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첨 화면을 위한 디자인 설정들을 모두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화면을 위한 디자인 설정 중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저장까지 완료했고, 추첨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을 위한 모든 설정은 마쳤습니다. 이제 우측에 공정추첨버튼을 눌러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니피커 화면 녹화 기능은 마찬가지로 사용으로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자, 추첨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모든 추첨 진행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정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추첨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툰 테슬라 이벤트 1명 추첨 추첨을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화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추첨 결과 저장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첨은 종료가 됐고, 이제 저장한 추첨 결과 중 추첨 결과 인증서를 열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탑툰 테슬라 이벤트 한명 추첨, 생성된 추첨 결과 인증서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추첨 결과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네, 확인하겠습니다. 탑튼 테슬라 이벤트 1명 추첨 결과 리스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총 4페이지의 추첨 결과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첨 결과 폴더를 열어서 생성된 추첨 결과 파일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각종 추첨 결과 파일들과 유니피커에서 녹화한 추첨 영상 파일까지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추첨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이 모든 추첨 결과 파일들을 주체 측에 전달하면 주체 측에서는 4월 5일 20시까지 탑툰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추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유니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